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를 저희가 잘 쉬고 왔더니 일단은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업종도 살펴봐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그 명절 연휴 때 해외 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거래가 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저점은 좀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뭐 0.5%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돌았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뭐 0.25%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들도 시장에 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유럽 증시는 거의 추세대로 복구를 했고 뭐 미증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 외에는 추세대로 거의 다 복구를 한 모습인데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서 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 부분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덜한 쪽에 대해서 좀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가장 많이 부각했었던 게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 대한 관련주들이 작년에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뭐 주가 흐름은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지만 시장에서 어쨌든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환경보다는 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했거나 앞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신재생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대부분 태양광이나 풍력 쪽인데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수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지역적인 부분도, 지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탈원전 정책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많이 있었지만 저도 뭐 이번에 좀 자세히 알아봤더니 원자력 발전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 원자력에 대한 재투자, 뭐 추가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저감, 탄소 중립, 이 친환경적으로 방향을 가게 되는데 그 친환경적으로 가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만을 이용해서는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원전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계속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어쨌든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러시아 쪽에서 3분의 1가량을 수입해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 쪽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에너지 쪽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유럽 쪽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유럽연합, EU에서 행정부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녹색산업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산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원자력이 환경에 안 좋고 리스크가 크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많이 외면이 됐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에너지 수급을 좀 안정하게 이어가고 결국에는 친환경이나 환경이 탄소 저감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에 대한 문제, 뭐 탄소 저감이나 탄소 중립, 뭐 탄소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쪽에 우리가 관심이 컸었는데, 이 태양광과 풍력 쪽에서는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대선 주자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백조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은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 관련주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럼 원전 관련주 중에 또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세요? 네, 원전 관련주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큰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네. 오늘 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총액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어쨌든 탄력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티플렉스라는 기업은 이 스테인리스 본강 절삭 가공 기업인데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죠. 이 스테인리스라는 것은 철의 니켈이라든지 뭐 크롬을 첨가해서 뭐 철의 단점을 보완시켜주는 그런 부분 그런 뭐 물질 뭐 스테인리스라고 하는데. 이 스테인리스가 이 원자력 가스 밸브를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된다면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밸브를 납품하고 있는 플렉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에도 전부 다 사용이 되는 다방면 수혜가 가능한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테인리스라는 게 철의 니켈을 이제 첨가해서 철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낸 물질인데 스테인리스가 니켈의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니켈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면 스테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니켈의 가격을 상품에다가 전가시켜서 매출 구조가 개선이 되고 뭐 재고분까지 정리를 하게 된다면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니켈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력 관련주로도 시장에 어느 정도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자력 쪽이 부각된다면 시가총액이 적어서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이 부분을 감안해서 매매하신다면 뭐 투자자분들께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티플렉스의 흐름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